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드디어 머리를 뗄 겁니다. 근데 머리 풀어는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제가 머리 땋는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이 헤어스타일에 되게 관심을 보이시고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박스 브레이즈를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실 몇 가지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풀러보면서 박스 브레이즈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풀려면 밑단을 조금 잘라내야 되거든요. 잘라내 보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레게머리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머리의 정식 명칭은 박스 브레이즈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아예 감싼 스타일은 드레드락이라고 부르고요. 두피 가까이서부터 따내리는 이런 스타일은 콘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많은 외국 분들이 왜 한국에서는 박스 브레이즈를 혹은 드레드락을 레게머리라고 부르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명칭에 대해서 되게 불쾌해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왜 레게머리라고 부르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유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런 헤어스타일이 알려진 게 레게 음악의 영향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밤말리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레게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알려져서 레게 머리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콩글리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한복이라든지 김치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대박 보글거리는데? 이쪽도 잘라야겠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문화 전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마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Cultural appropriation이 일종의 문화 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집단이 타 집단의 문화를 아무 이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때 문화 도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 헤어스타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흑인이 했을 때는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타 인종이 했을 때는 그냥 멋있는 것, 쿨한 것으로 치부되니까 당사자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외적인 모습을 보고 멋있다 생각하게 돼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도 되게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문화가 교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한국 분들이 하는 샵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직접 배워서 내가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 직접 해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브레이즈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그런 댓글들이 달렸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만 최소한 이 헤어 스타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브레이즈 헤어의 문화나 그런 배경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브레이즈 헤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찾아봤었는데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거죠. 5000년 정도 된 거죠. 되게 신기한 게 머리를 땋는 방식이나 땋을 때 나온 그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부족인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머리 땋은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머리 땋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혼자서 했지만 사실 이게 혼자서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따주거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이 아이들 머리를 따주거나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그런 따는 방법을 배우고 또 자기 친구들끼리 서로 따으면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를 따는다, 머리 스타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그런 매개체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브레이즈 헤어가 문화 전유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미국은 문화적이나 미적인 기준이나 모든 게 거의 다 백인에 맞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흑인들이 브레이즈나 드레드락을 했을 때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헤어스타일을 막상 백인이 했을 때는 쿨한 것, 멋진 것으로 그냥 취급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분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브레이즈 헤어를 타 인종이 했을 때 이걸 문화 전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흑인 문화를 더 배척하고 타자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내 피부색을 이유로, 내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배척을 당하지 않았으면 문화 전유라는 단어가 생겼을 일도 없었겠죠. 근데 뭐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인종을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럼 이제 머리를 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머리를 풀 때 솔직히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고 곱슬곱슬한 모습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빨리 다 풀고 싶어. 생각만큼 제 머리가 아주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떡해. 내 머리털까지 잘랐어. 미쳤나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이렇게 두 가닥만 남았어요. 아까 자르다가 모르고 제 머리까지 잘라버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얘는 끝에만. 드디어 다 뗐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한 가닥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뗐고요. 오늘은 엄청나게 머리를 시원하게 감고 잘 거예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